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탐구하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근대 자본주의의 역사 24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잉글랜드의 정치적 상황, 대륙의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상황으로 인해 튜더 왕조 이후 스튜어트 왕조 초기의 잉글랜드가 마치 많이 통치된 국가인 동시에 아주 작은 정부를 가진 국가였다는 역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설이 이후에 잉글랜드가 상대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밀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 혁명 이전 1세기 동안에 잉글랜드 상층 계급들의 특성과 젠트리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내용 설명에 앞서 젠트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젠트리란 잉글랜드에서 중세 말에 형성된 토지 소유자층을 의미하며, 다른 말로는 젠틀맨 계층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가문이 좋은 사람들인데, 넓은 의미로는 귀족을 포함한 좋은 사람들을 지칭해서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신분적으로는 귀족의 아래이며 요몬보다는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귀족들처럼 가문의 문장 사용이 허용되었습니다. 본래는 지주가 그 중심을 이루었고, 도시인이나 그 외의 사람들 중에 토지를 매입해서 지주가 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요몬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요몬은 봉건제 후기에 출현한 잉글랜드의 독립 자영 농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앞서 언급했던 젠트리와 영세 농민 사이에 중간에 속하는 계층으로 농민의 상층부에 속합니다. 요몬은 이 영상 시리즈 초반인 14세기에 패스트와 농민 봉기에 의해 야기된 농민의 지위 향상, 소위 농민 해방의 과정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다시 본론인 영국 혁명 이전 1세기 동안의 잉글랜드 상층 계급들의 특성과 젠트리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돌아와서, 이 문제는 다소 복잡해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의 측면에서 발생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영국 혁명이 발발했던 17세기의 1세기 이전인 16세기 중반, 1540년에서 1560년 사이에 유럽을 강타한 심각한 경제 위기는 잉글랜드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잉글랜드의 국왕이 수도원과 기타 교회 재산을 몰수한 종교 개혁을 선언하게 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이후 국왕은 즉각적으로 수입을 얻게 되고,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몰수했던 토지들의 대부분을 즉시 매각했는데, 이는 토지 구매자들에게 새로운 기득권을 제공한 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왕의 정치적인 결정이 시장의 토지 매매량을 급격하게 팽창시켰고, 이는 당시 유럽의 다른 어떤 국가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규모와 방식으로 자본주의 작동 양식의 확대 과정을 가속화시켰던 것입니다. 일단 판매된 토지들이 다시 팔렸습니다. 이는 계속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벌어진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결과를 낳았을까요? 이 토지의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토지를 통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분류 기준인 귀족, 젠트리, 요몬의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경제적 변화들은 토지를 통제했던 사람들 중에 더욱 기업가다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토지 경영 방식을 채택하도록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상업적 조건들에 농장 경영을 적용시킬 수 있다면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 토지의 소유자가 너무나 보수적이어서 옛 방식을 고수하게 되면 많은 것을 잃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본주의적 농업이 요구하는 것들에 적응하는 능력과 본래의 사회적 신분 사이에는 일반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 역시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귀족들은 어떠했을까요? 이 시기를 겪으면서 귀족들은 분명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무능력한 경영,
허세로 가득 찬 낭비에 대한 다양한 취향이라는 단어들로 충분히 묘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변화하는 경제적 상황에 발맞추어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이러한 경제적 변화의 시기에 단기적으로는 일부 귀족 계급의 구성원들을 약화시켰다라고 하더라도 종교개혁으로 인한 파생된 결과인 잉글랜드의 국왕이 수도원과 기타 교회 재산을 몰수하여 매매한 사건들의 결과는 세속의 토지 지배 계급을 전체적으로 강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젠트리들은 어떠했을까요? 앞에서 이미 한번 설명했지만 젠트리는 귀족의 아랫계층이지만 요먼보다는 더 상위에 있는 계층인데 사실 젠트리나 요먼 모두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계층입니다. 젠트리에는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포함되었고 봉건제의 질서 아래에서 지위, 의무, 특권, 명예를 규정하는 수많은 범주들이 발전했고 지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가문의 연속성은 불안정했으며 지위와 수입의 상관관계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본주의적인 발전이 일어나자 지주라는 새로운 범주에 따른 분류체계가 나타났습니다. 즉 젠트리는 자본주의적 지주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나타났습니다. 물론 기존의 관습적인 용어들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젠트리라는 개념은 점차 확대되어 다른 용어들, 예를 들어 기사, 에스콰이어, 젠틀맨과 같은 개념들을 포괄하는 용어가 되어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엘리자베스의 시대에는 적어도 젠트리와 함께 여전히 귀족과 요먼이 존재했습니다. 물론 20세기로 초점을 맞추면 단지 농장주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점은 젠트리를 어떤 시기의 특정 순간에 정의된 것으로 개념화하거나 그것을 정형화시켜버리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젠트리가 형성 중인 하나의 계급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형성 중인 하나의 개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16, 17세기의 경제적 변화의 결과는 새로운 범주의 인간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범주들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정신을 불어넣어준 것입니다. 젠트리라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춰 기존의 개념에서 변화된 집단이라면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미 조금 전에 언급했기 때문에 동어 반복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토지의 소유였습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적 지주였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하자면 생산수단에 대해서 같은 관계에 있는 일군의 사람들, 즉 시장을 위해서 생산하는 토지의 소유자들을 모두 포괄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16세기 이후에는 젠트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추진력이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젠트리라는 계층의 개념과 그 개념의 변화에 대해 설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귀족들이 변화하는 경제적 상황에 발맞추어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갖추게 되었다고 앞에서 설명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귀족들보다 젠트리가 변화하는 경제적 상황과 경제적인 불황의 시대에서 생존하는 데 더 적합한 생활 방식을 영위한 집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잉글랜드의 젠트리들은 같은 부류의 프랑스인들이나 네덜란드인들에 비해서 더 강하게 길들어진 사람들이었고 정치적으로도 더 강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들은 대표자가 갖추어야 할 지방민과 지역에 대한 애착을 소귀족들의 귀족적 기품과 결합시켰으며 이 두 가지 지방민과 지역에 대한 애착과 귀족적 기품을 세련되게 그리고 냉혹한 현실인식 위에서 번갈아가면서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자본주의 사회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엘리트의 승계 과정의 전형입니다. 이에 대한 이론에 따르면 각 시대의 자본가들은 보통 그 이전 시대의 자본가들로부터 충원되는 것이 아니라 출세를 위해서 애썼던 비천한 출신의 사람들로부터 충원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새로운 부호층을 형성하고 그 이후에 영예로운 동면상태로 빠져들어 신진세력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과정이 보여주는 결과는 기존의 정치 제도들은 변화하는 경제적 현실들과 맞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신흥 세력인 젠트리가 주도하는 힘이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던 영국 혁명을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쩌면 몇몇 분들은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젠트리 계층의 상승이 영국 혁명을 야기하여 영국을 입헌군주국으로 이끌었다는 내용을 듣고 과연 다른 유럽 대륙의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하지 않았던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영국에서만 발생한 이러한 사건들이 매우 이상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유럽 세계 경제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잉글랜드에서는 다른 국가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다른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이를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를 요약하면 16세기에 잉글랜드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경향은 농업, 상업, 그리고 공업에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통제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결합된 계급은 농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잉글랜드의 현상을 조금 더 일반화해서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어떤 사회나 구질서가 남겨놓은 최상의 유산을 거머쥐고 동시에 새로운 질서가 제공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내부에서 분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항상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용어는 어떠했을까요? 젠트리와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사회적, 법적 용어였지만 16세기에 그 내용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용어는 봉건제 후기에 출현한 잉글랜드의 독립자영농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앞서 언급했던 젠트리와 영세농민 사이의 중간에 속하는 계층으로 농민의 상층부에 속합니다. 그들은 토지와 농업의 이익에 주로 관심을 두고 부귀와 빈곤의 중간지대에 살아가는 농촌의 견실한 중간계급입니다. 그렇다면 16세기에 요먼 계층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요먼 계층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했던 토지 보유 체계의 변모 과정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